못해주는 거 있어? 너 있잖아, 너 생각해봐. 아빠가 열심히 해서, 어? 아빠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. 그래서 돈을 벌어. 그러면 다네 자동화장실 사줘. 뭐 사줘? 아! 밥 사줘. 뭐? 너 나보다 비싼 밥 먹어 알아? 너 그거 아니? 너 알아 몰라? 너도 임마 똑같아 이 자식아. 니네 나보다 비싼 맘 먹어. 물론 아빠들 라면이 좋아서 라면을 먹는 거야. 너네가 더 비싼 거 먹는다고 알아? 너네 자동화장치 왜 해줬어? 아빠가 똥치고 귀찮아서 그런 줄 알아? 아니야, 더 청결하기 위해서 한 거야. 알았어? 근데 너희 써먹어 안 써먹어? 결국엔 아빠가 아침마다 일어서 치우지. 봐봐 봐봐. 너네 때문에 내가 이사간 거 알지, 얘들아? 니들 방 하나 주겠다고 아주. 탕후루, 야! 너 거기 할지 말라 그랬지. 너 거기 아니라고. 너 그래갖고 계속 아빠 병원 데리고. 눈치 보지 마, 너. 니 그러다 아빠가 새벽에 병원 데리고 간거몇 번이야? 나으면 뭐해, 나으면. 니가 괜찮아질 생각을 안 하는데. 어? 어? 고쳐놓으면 뭐해? 너가 나을 생각을 안 하는데. 그쵸. 너 왜, 야, 너왜 삐진 척해? 아빠 화낸 거 아니야. 그냥 얘기한 거야. 오해하지 마. 넌왜 눈치 봐? 네 혼난다고. 너도 똑같아. 네 응가하고 나서 맨날 왜 엉덩이에 묻혀? 너 그거 맨날 바닥에 닦고 다니잖아. 아빠 맨날 닦아야 돼, 또 그거. 냄새나. 맞아, 아니야. 아이고. 뭐 눈치 봐, 또. 뭐 눈치 봐. 뭘 잘했다고. 너뭘 봐? 눈치 보지 마. 나 같으면, 내가 너희라면 아빠 지금 살짝 삐져 있을 때 아빠한테 와서 좀 풀어주겠어. 아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회생활을. 아주 지대 필요할 때만 아빠한테 오고. 아침에 잠 깨우기나 바쁘지. 왜 니들 둘만 놀아? 아빠도 놀아줘. 자식 다 똑같아요. 그래도. 내 새끼들인데.